안녕하세요. 이유라치의 이유리예요. 오늘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느낌의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손님들이 갑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좋고 특별한 날 특별한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새우 야채 커리 볶음이에요. 필요한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. 양파를 일단 4등분으로 잘라서 다시 3등분으로 잘라줄게요. 그리고 잘라볼게요. 양송이 버섯을 썰어볼게요. 나 이렇게 하니까 꼭 정말 내가 요리 전문가거나 자부심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요리를 못해요. 옆에서 남자친구가 다 가르쳐주고 있어. 자, 이 정도 하면 되죠? 파프리카를 썰어줄게요. 파프리카 색이 담아야 되나요? 파프리카 어떻게 썰어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거를 이렇게 버리나요? 이렇게? 지금 남자친구 표정이 썩고 있어요. 요리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맨날 먹고 있는 요리들이 너무 맛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. 자, 마늘을 편으로 썰게요. 잘 안되는 거는 넘어가요. 굵어도 넘어갑니다. 여기다 따로 넣을게요. 왜냐면 마늘을 처음에 올리브유에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낼 거예요. 자, 이것으로 재료 준비가 끝! 이 올리브유는 SSG 마켓 청담점에 있는 올리브유 코너에서 구매한 칼라마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실버틴이에요. 이 정도 부으면 되나요? 응. 마늘을 야채들을 넣어줄게요. 양파부터 넣어야죠. 양파,
그럼 우리 두 명이니까 2인분 반만 먹을게요. 커리가 인도 음식이라서 인도식으로 먹는 거래요. 아, 너무 웃겨. 여러분, 점점 더 이유라트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. 오늘도 예술이야.